안녕하세요. 캐나다인입니다. 30대 퇴사했고 이민했고 영주권 땄고 출산했고 역이민했고 영끌에서 집 샀고 육아하고 있는 나이 42 딸 둘 아빠입니다. 우리 가족 주말입니다. 주말 토요일 오늘 머리에 뽕을 얼마나 넣은 거야 도대체? 완전 자존감이 아주 그냥 하루를 찌르는구만. 자존감이 아니야. 엄마 이거 봐, 귀걸이도 했어. 최근에 사실 시연사가 힘들었었거든요. 내가 보기엔 힘들었어. 약간 우울했던 거 같아. 아빠랑 엄마랑 이게 막 일하잖아. 일하고 밤 늦게까지 이제 일하고 막 이러니까 야식이 땡긴단 말이야. 야식을 먹고 막 맨날 붓는 거지 엄마랑 아빠가. 근데 그거를 끊을 수가 없었어. 항상 살이 찌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었어. 나는 많이 들진 않았어. 근데 엄마는 되게 그런 게 컸던 것 같아. 자기 외모가 많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 이미 나는 애 낳고 내 궁둥이가 이빨이 꺼진 것 같아서 짜증났어. 그러니까 애를 키우면서도 이미 시어사가 옛날에 그거 뭐냐 승무원할 때도 되게 옷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그 승무원 옷을 입고 머리에 뽕을 좀 넣고 하면은 막 자존감이 막 이만큼 올라와가지고 막 어? 그 여리여리하니 막 그랬었는데 이제 애 키우고 막 그러다 보고 아 여리여리 단어 잘못 쓰면 또 나는 매장당한대 여리여리하게. 그지? 그니까 옛날 자존감이 되게 높았던 사람인데 애를 키우고 막 살이 찌고 막 이러면서 자존감이 되게 낮아졌었어. 근데 최근에 무슨 결심을 했는지 시연사가 갑자기 제가 일을 끝나고 오면 막 뭐가 먹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자고 해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간을. 일주일 넘었어. 일주일 넘었어? 어. 그러더니 이 라인이 완전 여기가 살이 막 빠지고 피부 낯빛도 되게 좋아지고 되게 오늘 그래서 낯빛이 썩어 있었지. 아니 아직 좋진 않았어. 그리고 그러니까 화장도 오늘 잘 먹었어. 뭔가 하여튼 막 옷 입는 것도 되게 이쁘게 잘 입혔는지 머리에 뽕도 막 되게 잘 올라가고 막 그래서 기분이 지금 엄청 좋아 지금. 그치? 기분이 엄청 좋아. 그러니까 기분이 엄청 좋다고. 희연사는 이렇게 가야 돼. 나는 환영해. 자존감 높아지고 다시 좀 자신감을 찾은 희연사의 모습을 나는 환영해. 자신감 없어 지금 내 궁뎅이랑 배 때문에. 아이씨. 가자. 나는 환영해. 그런 의미에서 쌍꺼풀 수술을 한번 할까? 아니 뭔 돈? 아 뭐 얘기 좀 진중하게 좀 잘해놓으면은 뭐 갖다가 이상한 얘기 꺼내놔가지고. 왜? 나이 들어서 처진다고 자꾸. 그 엊그제도 그랬지. 엊그제 안면 거상술. 안면 무슨 거상술을 한다. 여기를 자른다고? 여기 쫙쫙 당기는 거. 얘 밥 먹어야 돼. 빨리 가자. 약 먹어야 돼. 약 먹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 빨리 와. 형아 그거 주고 와 빨리. 다 아파가지고. 여기서 잠깐 구독자분들께 도움될 만한 내용 하나만 말씀드리고 외출할게요. 여보, 양가 부모님들도 이제 연로하셔서 이곳저곳 아프시다는데 갑자기 더 아프시면 어떡하지? 나도 걱정이야.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이로움 돌봄 앱이 있잖아. 이로움 돌봄 앱? 그게 뭐야? 우리 부모님들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 지원 대상일까? 어떤 요양 서비스와 용품이 제공될까? 아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앱이거든. 노인 장기 요양보험? 듣기만 해도 너무 어려운데? No. 이로움 돌봄을 이용하면 예상 등급 테스트부터 요양등급 신청, 복지연구 구매 연결까지 완전 간단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착한 제도로 100만 명이 혜택을 누리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앓는 65세 미만 어르신이 지원 받으실 수 있어요. 요양 정보를 쉽게 조회하고 간편하게 테스트를 통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다 알 수 있지. 부모님 돌봄 절대 혼자 고민할 게 아니었네. 그리고 제가 요양 서비스도 쉽게 연결할 수 있어서 정말 안심이 돼. 우리 남편 오늘 좀 든든한데 마음이 좀 한결 편안해졌어. 지금 바로 다운로드 해야지.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앱이야. 구독자분들 지금 뭐하고 계세요? 다운받으셔야죠. 이로움 돌봄 앱이 부모님의 돌봄을 함께 해나갑니다. 허신은 지금 인생의 목표가 뭐야? 나이가 이제 몇 살이죠? 37이잖아. 36인데 막누라 나이를 저번부터 몰라가지고 계속 아니야. 계속 긁어내면서 나 친구한테 35라고 했는데 아 35야? 애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야 마누라 나이를? 35 그래 35 35살을 잡수셨는데 자 이 인생의 목표 이제 나머지 애는 다 키웠어 이제 뭘 다 키워 아니, 다 키우진 않았어 그래 조금 더 키워야 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람이 됐잖아 애들이 다 아직 둘째가 자기 똥을 못 닦아 자다가 오늘도 6시? 6시였어. 막 꿈을 내가 막 이렇게 꾸고 있었거든? 갑자기 어디서 소리가 들었어. 똥 닦아줘. 똥 소리가 들리는 거지. 잠이 번쩍 깨가지고. 아, 네, 이러고 있었거든. 아니야, 그 치지도 않았어. 아예 미동도 없었어. 그래, 똥을 닦을 때쯤 되면은 이제 애들을 많이 키워놓은 거야. 아빠도 엄마가 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 물어보는 거야. 그냥 적당히 먹고 안 아프게 살다 죽으면 돼.
인생을 그렇게 하려고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 그냥 그런 거 같으면 지금 내가 이러고 있어도 안 되는 거야. 아, 파장을 일으키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의미 있게는 살아야 되지 않겠니? 지금은 의미가 없어? 이 한 번 사는 인생 그 시간 한 시간을 아깝지 않고 되게 낭비하지 않고 재밌게 그냥 뭐 하나 순간 하더라도. 너무 피곤해. 아니 매일매일 뭘 하자는 건 아니고. 매일매일 뭘 하고 있잖아 지금. 아니 지금 뭐 그거 사업하자는 것도 즐기라고 그 순간을. 당연히 어렵겠지. 당연히 지금 우리가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 근데 그러면 진짜 요새 이제 살 빼는데 맛을 드렸잖아.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뭐 다이어트도 하고, 다이어트를 하는데 대신에 굶어서 하진 말고 나랑 운동하면서 하자고. 나는 희연사랑 같이 할 거를 찾고 싶어. 내가 사주를 보는 거를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희연사가 좋아해서 그런 거를 좀 봤거든요. 최근에 본 사주 중에서는 저는 제가 시간이 남으면 허튼 짓을 한대요. What? 쓸데없는 짓. 저는 제가 시간이 남아놀고 바쁘지 않으면 진짜 하다못해 약간 위험한 발언으로 그때 막 여자도 꼬인다 그랬어. 여자도 꼬일 거라고 막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냥 저는 무조건 바쁘게 살아야 돼. 꼬여 와봐. 아 요새는 뭐 파리만 꼬이겠지 뭐. 나이든 40대 아저씨를 누가 좋아하겠냐. 똥파리만 꼬이겠지. 그래서 저는 바쁘게 살기를 택했어요. 어쨌든 어 헬리콥터도 뿜뿜뿜뿜. 근데 산소는 왜 저러는 거야?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어? 외국에 나가서 사는 거. 벌써 나갔다 왔잖아. 캐나다만 갔다 왔잖아. 근데 다른 나라, 캐나다가 아닌 하다못해 호주 아니면 동남아 아니면 뭐 유럽 뭐 이런 데. 그냥 근데 거주하려면 이제 거주 요건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건 쉽지 않을 텐데 당연히. 근데 나는 옛날에 외국살이에 대한 동경이 있었고 그거를 캐나다에서 한 300% 다 충족한 것 같아. 어느 나라를 가도 힘들 거야 아마. 그냥 살고 싶진 않더라고. 한 나라에서 살고 와보니까 질린 거지 이제 외국살. 사람들도 외국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러잖아. 그거 어느 정도 충족이 돼서 이제 외국 안 나가도 될 것 같아. 여행으로만 가고 싶어. 여행으로만 진짜. 허신은? 다 귀찮아. 자 우리 가족 하이로. 좀 우리 가족은 툭 쳐져 있어 여기. 아주머니 혼자서 들떠있다고 생각하지 않나 봐. 나머지가 쳐져 있는 게 아니라 혼자 너무 무슨 번개맞은 강아지 마냥 번개 맞고 막 이러는 것처럼. 근데 여기는 맨날 여기 오면 내 아빠 신발 사는 것 같아. 안 살 거야. 아빠 사야 돼 오늘. 원래 사실 여기 온 이유는 아빠 신발 사러 온 거야. 오래 걸려 안 돼. 뭘 오래 걸려. 그냥 별로 안 걸리거든. 얘는 왜 이래 또. 그냥 왜 이러는 거야. 기분이 좋은 거야 그냥. 콧바람 쐬니까. 어? 짐꾼이냐 우리 무슨? 저거 보러 가. 디즈니 봐야지 얘네들. 자 일로 와봐. 누가 이거? 너네 이제 이거 안 좋아할 나이 되지 않았니? 너네 좋아하는데? 좋아한다고? 너도 플레이스테이션 그만 좋아할 나이 되지 않았니? 그건 뭐해? 그만하면 아니, 되지 않니 이제? 아직 멀었니? 창피하잖아. 조용히 좀 해. 어? 창피한 건 아니? 어디 이렇게 또 짱박혀가지고 그저 주저앉아있으려고. 에이 장난치지 말고 하나 나눠 먹어. 너네 다 치면서 지금 엄마 안 사줄래다가 지금 엄마가 지금 큰 밥 먹고 사준 거야. 원래는 안 사줘. 아빠도 저거 지금 만석닭강정 저기 여기 지금 숙취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저기 앞에 있어서 사고 싶은데 엄마한테 얘기 못하고 있잖아 지금. 어? 엄마 들었어? 안 들리게 얘기했는데 왜. 모든 아저씨들이 다 만석닭강정 박스를 가지고 있어 지금. 너도 나도 만석닭강정 박스를 가지고 있어. 아빠는 부럽지 않아. 딸하고 아니야. 만석닭강정 언제 나중에 속초하면 먹을 수 있겠지. 아빠. 응. 아빠 부럽지 않다고 했잖아. 응. 말하는 게 부럽다는 거야. 뭐가 말? 말하는 거 자체가 부럽다고 얘기하는 거라고. 부럽지 않아. 만석닭강정 아는 맛이어서. 먹지 마. 어차피 엄마가 안 사줄 거 아니까. 이렇게 하면 엄마 살 줄 알고 지금. 어쩌고저쩌고. 야 너랑 다를 거 없어. 조용히 해. 너나 나나 똑같아 이채영. 다 팔려고 가는 거 같아 만석닭강정. 뭐 어쩌라고. 아빠가 사와. 엄마 오늘 왜 이렇게 근데 화장이 잘 됐어. 어? 그 예쁘다고 한 거 엄마가 조용히 좀 해. 또 아빠 칸데 자꾸 고춧가루 치지 말고. 고추? 아빠가 양념 고추가 아니고 고춧가루라고. 모든 아저씨들이 다 만석닭강정 박스를 그만 좀 얘기해.
신기해. 들고 있잖아. 모든 아저씨들의 오늘 저녁이야? 어. 저거 근데 저번에 외워서 처원이 못 먹지 않았어? 그 다른 데 없어서 다른 데서 먹었지. 저번에 먹은 게 만석이 2단, 아니니까 2단, 오늘 만석을 조금, 먹어야겠다 그 소리야? 조금 넘어왔다 싶으면 이제 옆에서 양념을 치면 돼. 형은 저거 먹어보고 싶어? 아니다, 닭가슴살 싫어. 야, 너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저 그냥 순, 지금 순살로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뼈 없이 이렇게 동그란 거야. 아빠가 얼마나 먹을래. 어? 먹을래. 청원이는 저거 먹고 싶어? 아니야. 오케이, 아빠가 먹고 싶은 거지 너네가 먹고 싶은 게 아니냐. 나 사진 없어. 응? 사진. 사지 말라고? 아, 어디가? 아 저녁 맛있는 거 먹을 거잖아. 또 다른 거. 못 먹을 건데. 어? 못 먹을 거야. 맛있는 거 먹어야지. 이거 먹으면 못 먹어. 알아, 이거 먹으면 저녁 먹고 이게 김치 정도의 약간 매콤맛이라는데 그거는 먹긴 먹는데 그지? 창원이는 이거 블랙 이럴 것 같은데? 어? 됐어. 아, 저녁 때 마시는 거 같아. 저녁 때 나는 쉐이크 먹으려고 했는데 쉐이크? 맛있는 거 뭘 먹을래? 단백질 쉐이크? 살 빼려고 작정을 했네. 사르르 가마 갔다 올게. 잠깐만 보고 있어. 벼룩들 잠깐 갔다 올게. 아빠 엄마가 상어 어때? 저 못된 상어. 잠깐만 기다려, 빨리 보고 올게. 빨리 가, 이거 할 시간에. 사가지고 올게, 신발 그냥. 있으면 마음에 드는 거. 아니, 신발 사야 된다고 아빠 했잖아. 운동화 하나. 집에 다 오빠 거밖에 없어. 아니, 없어. 나 하나. 하나도 내... 없어, 진짜, 신발. 그럼 신발장에 있는 신발들은 도대체 뭐야? 나 옷 안 사잖아, 알잖아. 아니, 그러니까 신발이 왜 그럼 신발장에 이렇게 많냐고. 구두잖아, 구두. 옛날에 일할 때 신던 거. 그런 거 말고. 일했던. 그거 해봤자 한 개만 두 개밖에 없어. 운동화 그거 하나밖에 부츠가 없어. 부츠가 왜 이렇게 많아? 부츠는 어떻게 일할 때 신니 운동화를 신는 거지. 내가 왜? 옛날에. 이제 신을 때가 없으니까 그냥 관짝에 넣을 거야, 진짜? 아니 옛날에 그 날라리 날라리처럼 입고 다닐 때 그때 본인 그때 것 때문에. 신던 부츠들이잖아. 그러니까 버려. 운동화가 필요해서 그런 거지. 내. 운동화는 무슨 6개월마다 필요하다 그래. 아니야 지금 진짜 어이가 없네. 나 운동화 지금 1년 반 전에 샀어요 엄마. 근데 매일 신고 일하니까 그게 다 헤져버린단 말이야 금방. 그럼 가서 5만 원짜리 사와. 5만 원? 5만 원짜리 없을 것 같아? 어. 그럼 8만 원. 8만 원? 응. 오, 8만 원은 충분하지. 사봐 그럼 가봐. 어, 8만 원 충분해. 저번처럼 무슨 4만 원으로 쪼개서 두 개를 산다. 4만 원짜리 두 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4만 원짜리 없으니까. 이게 이쁘게 생겼네. 9만 원. 나이키에서 가격 맞는 걸 찾으면 뭐하냐고. 여자 사이즈야, 여자 사이즈. 남자 건 검정색밖에 없어. 검정색. 오, 이거 이쁘다. 가격도 괜찮고. 오, 되게 이쁜데? 근데 사이즈, 사이즈. 제발 사이즈. 아, 없는 거야. 설마. 아, 여자 건가 이게? 근데? 아, 너무 깎인다. 5시까지 아무런 조건 없는 추가 30% 할인. 채영이, 채원이가 많이 기다려줬는데 아빠 안 샀어. 엄마 그냥 사지 말라고 해서 안 샀어. 아니야, 엄마가 사라 했잖아. 아빠 딱 마음에 안 들면 안 사. 과소비 같은 거 안 해. 진짜 필요한 소비만 해, 아빠. 아울렛에서 이제 가려고 그랬는데 엘리베이터 딱 내리자마자 구독자님이 너무 반갑게 인사해 주셔가지고 희여자가, 희여사가, 희여자래, 희여자. 그래, 희여자. 희여사가 선생님이랑 통화 중이었어요. 있었는데. 인사도 제대로 못 들었어. 구독자님도 그래도 가끔은 이렇게 가끔씩 한번 뵀는데 너 때문에 그러니까 뭘 준비해야 되겠어. 캐나다요 내 사진이랑 어? 배지 같은 거랑 굿즈야? 아무도 안 가져가. 아. 그거 누가 사? 적당히 웃어, 적당히. 너무 기분이 나쁜데? 아니 그럼 누가 가져가냐고. 생각해봐. 나 지금 생각해. 저 이현이 이렇게 웃고 있는 거 배지로 되어 있는 거 겁나 어이없어. 그거 달고 기분이 나쁘냐. 기분이 더럽네. 안녕하세요. 뭐 계시나요? 잠깐만. 제가 여기 아까 조금 몇 개 좀 해달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 하고 계시고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인감증명서 떼오고 아, 저기 아 세탁기 건조기 넣어야 돼요. 아 진짜 이제 건조기를 넣고 왔습니다. 뭐야 그것도? 내 인감도장. 아, 인감도장? 커피 마셨어? 커피를 요새 가끔씩 이제 저희 외출하면 편의점에서 이런 걸 그냥 사 먹거든요. 얼음컵하고 사면 한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사이정 해요. 근데 편의점에서 가끔씩 사는 게 너무 비싸서 인터넷으로 쿠팡으로 엄청 주문해놨습니다. 이렇게 다 대량으로 사면은 훨씬 싸요 그래도. 이제 아까워서 못 사 먹겠어. 계속 비싸서. 다른 헤이즐넛도 있는데 이게 가장 괜찮은 거는 제가 우유를 소화를 못 시켜서 우유를 먹어도 이런 거 먹는데 얘도 어쨌든 유당이 남아있어서 원래 그냥 우유 먹으면 이 정도가 안 되는데 요 정도로는 된다. 근데 어쨌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유를 안 먹는 게 좋아요 저는. 속이 불편해서. 그러면은 우유가 들어간 커피도 못 먹어요. 솔직히 라떼 같은 것도 못 먹는데 얘는 먹으면 라떼 맛이 비슷하게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우유를 굳이 먹지 않아도 라떼 먹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 빨리 닫아줄래? 전기 나가. 어, 알았어, 알았어. 이거 고쳤어? 어, 고쳤지. 아, 그래? 깔끔하지?
나한테 뭐 시켜놓으면 확실하게 해야지. 크랜베리 먹을래? 뭘 자꾸 요새 쟁여놨어 또 막. 치아버터 먹을래? 크랜베리 먹을래? 이거 맛있어. 나 이거 난 요새 이 기름이 너무 좋아. 늙었나 봐. 올리브유? 저 소파에다 또 쏟아라. 100만원 꺼내주던가. 쏟아라가 아니라 마누라가 먹고 싶은 게 있다고 맛있다고 그러면 이거 잘 먹을 수 있게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거기다 갖다 대놓고 이걸 쏟아라. 아니 아내가 애들이 그랬어 봐. 아 알았어. 아유 이게 그렇게 맛있냐면서 그럼 아빠가 이걸 또 먹을 수 있게 해줘야지 그러면서 또 막 아주 내가 쓰지 말라는 쟁반까지 다 써가지고는 해줬어. 발사 휘어서 눈동자 같아. 10원 더 큰 눈동자. 빨리 꺼내. 그거 해줘야 돼. 태국에서 꺼내. 도와줘야 돼. 보통은 이렇게 아침에 여유롭게. 어? 이것도 쌀빵인데 크랜베리랑 치즈가 들어간 거야. 아 이거 찍어서 줄까? 아니면 그냥 줄까? 그냥 먹어. 빵이 본연의 맛을 느끼도. 얘가 은근 상큼한 맛이 나면서 고소해가지고 맛있다고. 크림치즈 같은 거 찍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그건 살찌는 거고. 이걸로 나 코 풀려고 그랬다. 내가 그래도 더 따끔하다고 그래. 여기서 지금 남아있기를 그냥 한 번 더 쓰자 해가지고 풀러 그랬는데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이게 좀 남편이 당하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좋은데 당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어. 아 조금 더 숨겨놨어. 내일 봐 펼쳐. 이렇게 그러니까. 안 보였어 나한테는.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코 풀려고 그랬는데 사악한 거 맞아. 저거 내가 안 그래도 이걸로 닦지 않겠지? 여러분들 역시나 내 그걸 벗어나지 않아. 피자비 상고를 했다고. 피자비 상고를 했다고. 피자비 상고를 했다고. 아 나 진짜 이 아 한장 둘 다 아주 멍청함의 끝을 내고. 피골이 상접했다라는 거지 피접이 상고를 했다는 게 아니야. 피접이 상고리 뭐 그 무슨 말이니. 나도 말하면서 무슨 말이야. 피부와 그 안에 있는 뼈가 붙었다고. 피골이 상접했다고. 내가 처음에 얘기하는 거. 내가 저번에 인스타에서 보여주지 않았어? 어? 인스타? 어! 뭐? 목걸이 세척하러 갔더니 내가 모르는 목걸이가 두 개가 더 접수가 돼 있던 거 그걸 내가 얘기 안 해줬어? 아... 똑같다니까? 어, 그 옛날 그 다 들쳐가지고 뭐 하냐 그거. 그게 들쳐지는 거냐? 들쳐지는 거지? 들추는 게 아니라? 들쳐져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그럴 수 있다? 나 말고도 또 다른 여자한테 티파니 목걸이를 두 개나 어디다가 갖다 선물했다는데 그럴 수도 있어? 어 티파니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뭘. 왜 엄마한테 목걸이 안 주고 왜 아빠 다른 여자친구한테만 목걸이 줘? 아니 아빠가 아니라니까 뭔 소리야. 인스타에서 어떤 사람 어떤 아저씨가 아빠 어제 어렸을 때 목걸이 엄청 선물했지 아주 목에 아주 여기 빽빽하게 수두로 빽빽하게. 목걸이를 받은 적이 없는데. 컨텍스트 카페에 왔습니다. 컨텍스트 카페 지인이 하는 카페입니다. 케어 키드 존. 캐나다에서 많이 했지 그지 채영? 채화? 여기 거기 있다. 거기. 공기 깨끗합니다. 트와이스. 엄마 사진 잘 나오지 여기? 내 머리가 지금 엄마한테 말이 안 돼. 아빠 잘 나오는 거 같은데? 자기 잘 나오는 데다 맨날 해놓고서 나 마누라는 그지같이 나오는지 말든지 그냥 항상 그게 맞아. 그 얘기는 많아. 지만 잘 나오게 찍고 와이프는 제가 알거든요. 어떻게 나와도 마누라 저한테 뭐... 이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어? 저한테 걔 올리라 그랬잖아. 어때? 엄청 맛있어? 맛있대. 엄청 맛있어? 이야 진짜 잘 나온다. 아니 그냥 나 여기 놔주면 안 돼 엄마? 아니 이거는 오픈 샌드위치. 열려있는 샌드위치야? 오픈할 때 만든 샌드위치 아닐까? 어? 오픈? 이렇게 먹어야 돼? 이건? 아 그렇게? 어. 이렇게 들고 그냥? 응. 나기까지 먹어. 응 잘했어. 애들이 먹기에 짜지도 않고 간이 딱 맞아. 내가 시킨 거야. 어, 베이컨이 많이 들어갔어도 하나도 안 짜. 원래 크림이나 좀 물려야 되는데. 안 물려. 난 이게 너무 맛있는데? 커피 맛있어. 너무 고소한데 이게? 응. 원래 커피가 맛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맛도 정할 수 있어가지고 고소한 맛을 좋아해. 그 맛이랑 이 맛이랑 달라. 어떻게 이렇게 고소한 맛이 나지 근데? 무슨 원두지? 물어봐야 되겠다. 영업비밀 이렇게. 그럴 수 있지.
우리나라는 양손으로 먹으면 예의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포크나 나이프처럼 이렇게 이런 거 있을 때 먹을 때는 양손으로 이렇게 먹는 거야. 양손으로? 그치? 양손으로. 그래서 이렇게 내려놔. 그럼 나 아직 먹고 있어요. 먹고 있어요? 나 이건 아직 먹고 있어요. 다 먹었으면 이걸 이렇게 오른쪽으로. 다 먹었어요. 채영, 요새 이제 힘든 게 뭐가 있어? 고민 상담. 카페 같은 데 이런 데 왔을 때 고민 상담 하는 거야, 너. 힘든 게 뭐야, 요새? 영어? 영어가 힘들어? 돼? 아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는데 너 어저께 봐봐. 너 엄마랑 어저께 숙제 몇 분 만에 끝냈는지 아빠한테 얘기해봐. 나 학원 숙제를 되게 부담스러워. 학원 숙제가 아니라 책이랑 컴퓨터는 잘 하는데 시험이 단어 시험이 그런 거잖아. 단어 시험? 단어 시험이 그건 왜? 아빠도 어려워. 단어 시험 아빠가 가르쳐줬잖아. 단어 그 씹어먹는 방법. 어? 단어 아빠 옛날에 이만한 거 이만한 책 가지고 외웠어? 근데 아빠 1등 했었어 맨날 단어 시험에서. 아니 근데 그거 내가 선생님한테 얘기했는데 그 방법은 아직 채영이한테 너무 어려운 방법이야. 아니 그 방법을 얘가 새우 같아. 새우 머릿속에 새우밖에 없어. 머릿속에 냄비에 들어가기 전 새우. 냄비에 들어가기 전 새우. 저 해영 씨는 새우. 다른 데 다 보통 한 5만 원 하거든요? 좀 더 싸다 하는 데는 4만 5천 원. 근데 여기는 더 싸더라고. 3만 9천 원? 그래서 인기가 더 많은 것 같아. 가격이 일단 싸고 거의 단일 메뉴만 하고 리뷰가 좋고. 될 데가 없네? 여기? 오마이갓! 다리가 움직인다. 8팀 앞에 있어. 좀 기다려야 돼. 아. 우와! 통통한 새우야. 이야. 출발할 때 세 마리 찍게. 한번 숨 쉬어. 물? 아, 새우 물이 없다고? 담아줄게. 이야, 크다 근데. 채원아, 왜 봐봐. 수영하고 있잖아. 어? 아, 힘이 없구나. 네, 보면은 다 내가 하얗잖아요. 그런 애들을 매일 때마다. 아. 어우, 수영 잘한다. 와, 도망간다. 우와, 막 친다. 도망가! 도망쳐. 엄청 통통해. 신났네, 희야가. 완전. 먹을 생각해야지. 어? 멀미나. 미안해. 내 요리 교실이야, 내 요리 교실. 미안해, 미안해. 소금이 묻혀지고 있어. 아, 소금 묻혀. 엄마, 바나나 카페. 매운 라면 냄새 나는데? 진라면은. 점점 느려지고 있어. 소주 가게다. 어? 소주각이라고. 소주각이라고? 방금 전까지 살아있었는데. 머리 잘라서 튀겨달라고 할 거야. 형이 도전하나요? 어떤가요? 아, 원래 채영이가 원래 새우신이었어, 새우신. 원래 원조지, 채영이가. 거부는 없어, 그렇게. 맛있어? 눈이 땡겨라졌는데? 뜨거운데 맛있어. 뜨거운데 맛있어? 이거 엄마가 준 거야. 엄마 이거 사진 한 번만 찍어줘. 까고 있잖아. 너무 맛있는데? 그건 엄마 소원 풀었네. 소주를 못 먹는데 맛있는데? 진짜 맛있는데? 내가 이제 우두두두두 끝나는 후에 어떻게 먹는 거야? 그렇지. 하트에서 먹어, 채연이. 3,000원 추가 거야? 3,000원 추가하면 버터에다가 머리 해주는 거야? 머리 튀김? 이렇게 해서 껍질. 이렇게 해서 머리에 껍질을 벗겨. 그 다음에 아, 끝까지 다 먹어? 까보고 싶긴 한데 먹기는 싫어. 속감 이거 뿔을 잡아당기면. 그러고서 여기 앙 하고 먹어봐. 엄마 잡아줄게. 그냥 앙 하고 먹어봐. 여기 살이야, 여기 살. 새우깡 맛이라니까? 소화가 안 됐네, 지금 소화가. 그 가스 삶으면서 먹었잖아, 엄마가. 괜찮아? 머리가 아파. 머리가 아프다고? 막 급하게 먹었지. 막 흥분해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사줘야지. 많이 사줘야지가 아니라. 맞는 말이지. 얼마나 그거를 굶주렸다 먹으면 그렇게 먹냐? 이것도 내 탓이야. 어이구. 뭘 내가 먹여줘. 먹으면 되는 거지. 내가 꼭 먹여줘야만 먹나? 그럼 먹으러 다니게 애들 좀 봐. 나 철마다 제철 그거 먹으러 돌아다니는 게. 혼자 살아, 혼자.
이번 여행도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다음 여행에서 또 뵙겠습니다.